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라 자손이 선택한 길, 그 길을 따라서란 제목으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알려진 시편에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저자들은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자 중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고라의 자손이라 칭한 것입니다. 조상이 훌륭한 일을 했다면 그 이름을 밝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최초로 반역한 자였습니다. 고라 또한 레위 자손이었지만 그의 반란은 모세의 형제여 자신의 사촌이었던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고라가 가졌던 불신과 불만은 결국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이 함께 반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고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의 죄는 그 아들들에게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황이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의인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행한 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와 엮이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예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요아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선택한 길은 고라가 걸었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라의 자손임을 밝히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고라 자손의 찬양은 시편의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곧 교훈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고라의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던 길에서 떠날 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힘든 것은 그릇된 길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새롭게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선택한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며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